잘나가는 방송, 재미있는 프로그램. TV로 보는 대한민국 취업 전문 명품 잡지, 잡매거진 정호선입니다. 최기훈입니다. 스티븐 잡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잡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잡스앓이는 이미 고인이 된 잡스를 그리워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네네. 그가 남긴 많은 어록을 되새기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 위대하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만이 진정한 만족을 줄 것이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돼 있다. 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잡스가 남긴 어록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좀 깊게 빠져있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잡스앓이가 개개인에게는 이 긍정적인 효과일 수도 있지만요. 이 기업 입장에서는 두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의 인재들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황을 하고 있다면 네. 기업 입장에서는 좀 큰 손실이 올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배려해주고요. 네. 직원들도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회사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면 잡스앓이, 잡스 증후군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서로 상생하는 기업과 직원의 관계, 그처럼 아름다운 관계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네. 저희 잡매거진도 이런 상생하는 관계가 있는데요. 좋은 정보 주시는 바로 우리 패널분들이죠. 그렇습니다. 늘 저희와 상생하시는 분들이죠. 랭킹의 네. 수습 이수연 취업 컨설턴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늘 밝은 모습이신데요.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제가 한 주 동안 저는 지금 심리학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학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네. 그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공부에 몰두 매진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출연하시는 분이신데요. 준수한 마스크를 겸비한 심리 상담의 뉴페이스 RS 에듀 클리닉 송영선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훈 씨를 외모로 누르신 것 같아요. 준수한 마스크. 감사합니다. 네, 처음 임하시는 네. 네. 아니, 말씀하시죠. 소감. 네. 예, 저는 그 심리학을 과거에 공부를 많이 해서요. 네. 네. 새롭게 한번 좀 더 뒤져보는 그런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준수한 마스크에 대한 소리를 평상시 많이 들으시나요? 안 듣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시는. 네, 어쨌든 네. 준수한 마스크라는 소리를 처음 들으셔서 축하드립니다. 왜 그러세요? 눌리시는 것 같으세요? 네, 좀 기분이 안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잡매거진의 젖은 낙엽, 네. 가을을 만난 여자, 커리어 이미지 연구소 유소영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한 주 어떻게 저도 보내셨어요? 약간 잡스앓이를 한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래요? 네, 휴대전화 이제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스탠포드 연설문도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고 굉장히 슬퍼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네. 빨리 나오셔야 될 텐데 아리에서 그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패널분들 모시고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또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원하는 잡매거진 지금 곧 펼쳐집니다. 네, 오늘 잡매거진 첫 번째 문을 열 코너는요. 잡매거진의 대표 섹션 랭킹 5순위 시간입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수습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경험이 많이 쌓이셨는데요. 자, 네. 랭킹 5순위 이수연 컨설턴트 오늘 어떤 내용 함께 할까요? 네, 저는 그 조그만 편협한 하지만 꼭 필요한 랭킹 5순위를 준비해봤는데요. 앞으로는 핑크 컬러의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핑크 컬러도 대변되는 여성이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네. 영국 왕립연구원 원장인 수잔 그린필드 교수는 20년 뒤에는 여성이 모든 분야에서 남성을 능가할 것이라는 도발적인 예견까지 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실제 한국 사회에서도 결혼과 출산 후 계속 일을 하고 싶다라는 여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결혼은 선택, 취업은 필수가 현대 여성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이 과거보다 활발해졌지만 아직도 남성보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독한 취업 전쟁터에서 여성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랭킹으로 취업에 성공한 여자들의 다른 점 베스트 5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20년 뒤에는 여성이 모든 분야에서 남성을 능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호선이 기분이 좋으세요? 좋죠. 유리천장 이렇게 좀 팍 깨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취업에 성공한 여자들의 다른 점 사실 있겠죠. 모두 다 똑같으면은 이런 뭐 차이는 발생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랭킹 5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입니다.